녹화 눌렀고요. 자, 여러분들 오슈를 할 텐데요. 아, 그동안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좀 주제를 좀 정해놓고 키워드를 좀 정해놓고 했었어요. 텍스트장에다가. 근데 오늘은 좀 예전 느낌 좀 살려가지고 예 프리토킹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보더라도 계속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바로 프리토킹 오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쥐, 두 개 쥐. 오케이. 아, 키보드 꺼졌었구나. 갑시다. 여고생 엉덩이에선 무슨 냄새가 나나요? 여고생 엉덩이에서 그냥 엉덩이 냄새가 나겠죠. 클릭을 안 할 수가. 뭐야, 툰이야? 웹툰이야, 웹툰? 뭐야? 이 뭐예요? 요즘 핫한 꽁냥이 챌린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추양이 요거를 찍었는데 외모가 너무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기억하던 추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되게 이뻐 보인다고. 귀를 가려라 추야. 너 인생 머리 스타일 찾았다. 마치 그 에스파의 웬디, 아, 에스파 아니구나. 블랙 벨벳의, 아, 레드 벨벳의, 웬디처럼. 웬디도 이제 약간 좀 장단발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 스타일이 딱 완성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추도 뭔가 귀를 가리고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긴 생머리처럼 늘어뜨린 이 스타일이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팬분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꽁꽁 얼어붙은 한강 1호 이 노래를 어떤 외국의 미친놈이 저작권을 신청해가지고 자기는 그 밈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면서 저작권 신청해가지고 그 저작권 다 먹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래 그 뉴스 앵커 목소리를 갖다가 따가지고 이렇게 그 밈을 만든 창작자가 자기도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고 어쨌건 이 목소리 자체도 남의 목소리를 갖다 쓴 건데 그 소스를 갖다 써가지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저작권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면서 뭐 받아 처먹은 그런 그 몰상식한 외국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난 처음에 이거 보고 추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추더라고. 너무 이쁘게 나왔죠. 추 인스타 조회수 1400만이 넘었네. 이야, 이런 밈 하나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카리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아직 마음이 좀 안 풀렸어요 카리나한테. 예, 유나는 뭐 보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 그래, 또 한번 볼까요? 이건 확실히 추가 일왕인 것 같아요. 예, 꽁냥이는 추가 갑이다. 용서가 안 돼요? 저도요. 내가 카리나를 얼마나 빨아제꼈는데 정말. 넘어갑시다. 게이 감별사는 뭡니까? 이분 유명한 게이 분이잖아요. 되게 호감 게이.
개인 대 호감이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성 회사들이니까 모르잖아. 서로는 진짜 굳이 5%는 먼저 확신. 근데 그 끼린내가 좀 나요. 끼린내라는 게 이제 게이분들이 왜 그런? 난 이거 진짜 약간 과학적으로 조금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게이분들이 그 특징, 그게 있다더만. 다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요런 거, 예, 요런 거, 새끼손가락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있고, 또 에코백, 그리고 또 뭐 손등을 뭐 보여준다 그랬던 박수 칠 때, 아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 때 이렇게 친다고 박수를. 아하하하하하하가 아니라 게이분들은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친대. 이렇게. 예.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걸 한대요, 게이분들이. 그래서 몇 개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게이 특징. 이런 걸 모든 걸 다 끼라고 하더라고. 끼. 이분이 전문가야. 학교 다니실 때 다른 게이들 알아보는 방법. 서로의 신호,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 끼라우스라고 그러나요? 이쪽인 게 티가 정말 안 나는 일반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애자보다 더 남성스러운 그런 애들은 티가 안 나. 그런 걸 보고 일반틱하다, 일틱하다라고 해요. 그런 애들은 우리도 몰라. 저게 개인인지 아닌지 못 알아봐요, 절대. 근데 지금 이분 말씀하실 때 손짓 같은 게 굉장히 좀 섬세하잖아요. 아, 진짜 끼순이 우아하잖아. 이런 거. 맞아. 너 손등 보여줘 했을 때 뭐 보통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야 너 손등 좀 보여줘 봐. 이렇게 보여준대, 일반인들은. 근데 게이분들은 이렇게 보여준대. 이거였나?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던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다 있었는데. 끼스러운 뭔가 아우라가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뭐야? 자매네? 이러고 알아보죠. 이성애자들이 딱 봤을 때, 헤테로들이 봤을 때, 게이들은 왜 다 말투가 똑같아요? 게이들은 왜 특유의 그 게이스러운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튀니까 낯선 애들은 게이들 중에도 독보적인 끼야, 사실. 물론 나보다 끼스러운 애들도 있고 이제 끼도 종류가 있지만 나는 개인들 사이에서 좀 끼스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튀는 거지 일단. 끼스럽다. 좀 확인해 볼래? 그래 이거. 여보세요. 손톱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게이를 구별하는 방법 알고 있어? 손가락을 접어서 손톱을 보면 이성애자이고 손등으로 확인하면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남자는 자신의 사촌을 모두 확인하려고 해. 결과는 어떨까? Can you check your nails? Okay. Mark, can you check your nails? Matt, can you check your nails?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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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an you check your nails? 친구야, 너 손톱 좀 확인해 볼래? 맞아 맞아. 아니, 일반화가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손톱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뭐 없는데? 이게 아니라 손톱 좀 확인해 볼래? 뭐 없는데? 이런 순간 내가 게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파티마님의 자리를 제가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윤문식이라고? 내가 방금 이렇게 했을 때 여성스럽지 않고 윤문식 같았다고?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야, 손톱에 뺏긴 거 봐라, 싸가지 없는 놈. 야, 이 손톱에 뺏겼네? 희한하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윤문식일세. 감기 걸리니까 윤문식 되게 잘 된다. 특정 그런 포인트에서 갑자기 확 뛰는 데가 풍겨버릴 때 그럴 때 여기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만약에 길 가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마주쳤을 때 저는 형한테 퍽 신었을 때 얘 정도는 첫 번. 땡큐. 저 사람은 게이가 되겠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게이인데 이거를 언제 깨닫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여자 좋아하다가 남자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럼 늙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부농 게이들도 많고 그 우리 누구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혼 같은 이혼 합 이런 애들 있잖아. 경험이 없으면 보통 자기가 대부분 다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자기의 신념이니까. 근데 이제 느끼하는 애들은 20대 중반 때까지도 여자친구 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사귀고 그거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여자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났다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본인은 아는 거죠. 이야, 저 세계는 정말 심오한 것 같습니다. 아이브 생활은 뭐예요? 뭔데 댓글이 10개가 넘게 달렸죠? 장원영은 생얼이 아닌 것 같음. 뽕하게 생김. 장원영이 어딨어? 아, 여기? 아이브는 생얼이 다 나은 듯. 이게 지금 전부 다 생얼이라고? 김경호 씨 아니에요? 맨 끝에? 예? 예? 이 나오네. 김경호도 인내라 그러잖아. 맥주에서 끈적한 액체가 나왔답니다. 마치 콧물처럼 보이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점액질이 나왔다고요? 맥주에서요? 뭐 제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라나요? 전문가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데요. 가족의 캔에 찌그러진 부분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맥캔을 갖다 줬다고 하면 박스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뭐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캔에 균열이 생겼는데 공기 같은 게 들어가서 형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제조사 그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는 찝찝해가지고 토를 했다고 하는데 좀 마셨겠죠? 저는 상황이 필라이트네. 필라이트. Holy fucking Philight. 카리나 장원정 사이에 서 있는 차은우 그거 있던데. 차은우로 하루 살기 vs 10억. 그걸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카페엔 없나? 차은우 10억. 10억 받기 vs 차은우 얼굴로 살기. 하루. 근데 그게 하루야, 하루. 하루 차은우로 살기 vs 10억 받기. 그냥 살고 10억 받기. 안 나오네. 내가 저 실베에서 봤었나? 어디서 봤었나? 어떤 개초딩의 설계냐고? 왜요? 왜 개초딩의 설계야? 하루 차은우 고르는 놈은 내 망. 난 하루 차은우 무조건 고르는데? 나는 무조건 하루 차은우 고르지. 아이 봐봐. 차은우가 돼. 내가 하루가 그 봐봐. 충주맨 그거예요? 어? 충주맨에 뭐라고 나오는데? 10억 충주맨 vs 6급 차은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봐봐. 뭐냐면은 하루 차은우가 되는데 방송을 켜. 스트리밍을 해. 스트리밍을 해가 치지직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하루 스트리밍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냥 하루 종일 방송을 해. 그러면서 계속 사발을 풀어.
여러분들 저 오늘 데뷔를 했는데 제가 오늘 해보니까 너무 인터넷 방송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자주 킬 것 같은데 뭔가 제 그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캠 방송을 하고 내일부터는 예 그냥 저 버티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미 내 얼굴이 차은우라는 걸 알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계속 버튜버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전설이 되는 거야. 버튜버계의 전설. 남자 버튜버계의 전설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미 내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 그러니까 단 하루만. 에휴, 이 바보들. 봐봐. 단 하루만 차은우로 방송을 얼굴 캠 켜고 10시간짜리 방송을 딱 때려. 그러면서 계속 사발을 풀어. 내일부터는 버티버로 할 거라고. 얼굴 공개하면서 방송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첫날이라서 오늘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쭉 버티버로 하는 거야. 계속 내 얼굴이 차은우라는 걸 알 텐데. 너무 좋지 않나? 개꿀이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얼공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붙여놓는 거지. 얼공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예, 얼공 X. 예, 얼공 X 해놓고. 그러면서 뭔가 더 그게 되는 거지. 전설이 되는 거지. 약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으로. 예. 그 신비감을 가지고 그 하는 그 마케팅이 미쳤대니까. 돈 엄청 벌걸? 예. 하루만 차은우로 사는 건데. 아, 그니까 봐봐. 전제가, 지금 차은우는, 지금 우리의 차은우랑은 상관없고, 내가 하루만 차은우의 얼굴로 산다면, 그니까 차은우랑 뭐 비슷한 급에 뭐 그런, 그게 된다면 그런 거지. 뭔, 야! 그러면 차은우가 고소하지 않겠냐? 뭔 말가, 야, 씨. 누가 망상놀이를 이렇게 하냐. 무조건 차은우죠. 무조건 차은우. 일단 나는 앞에 같아. 그래, 이 사람. 닥킬 거야. 스트리밍을 닥친 다음에. 그렇지. 암을 안 할 거야. 그냥 암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별풍선을 쏜다. 별풍 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200억 버는 방법이지. 하루에 200억은 좀 에바지. 하루에 200억은 좀 에바야. 못 벌어. 200억을 어떻게 벌어. 200억은 말이 안 되지. 예. 아무튼 난 10억 하루가 차은우 얼굴 하루 돼요. 차은우 얼굴 하루 대여 비용이 10억이라면은 나는 10억을 내고 차은우 얼굴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지. 지리지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게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여초에 얼굴 다 퍼졌을 텐데. 아니 생각을 해봐. 그 첫날 방송했던 거를 다시 보기를 그대로 놔둬. 하루하루 조회수가 무지하게 올라가. 나중에는 이 조회수가 진짜 몇천만 건이 되는 거야. 4천만 건, 5천만 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젊은 애들이 다 내 얼굴이 내 실물을 아는데 실물 공개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방송하는 뭔가 그러면서 소소한 야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까지 챙겨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냥 라디오로 계속 터는 거야. 돈 무지야. 그냥 갈코리로 그냥 돈 그냥 긁어모으겠지. 그렇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콘텐츠가 없는데. 아니 나를 대입했잖아 이 바보 멍충이. 이 말미자라. 나를 대입시킨다는 거지. 나를 대입시켜서 이 바보 멍구야. 아니 그리고 너가 차은우가 하루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스트리밍 해가지고 다시 보기 10시간짜리 올려놓으면은 다시 보기 조회수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공 방송 접기 딱 하루 전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100억을 딱 모으고 진짜 이 바닥 뜬다. 오케이. 여러분 3년간 방송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동안 얼공 해달라는 말을 제가 계속 너무 외면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 첫날의 이 모습 이대로 얼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공 미션을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공 미션으로 이 저 뭐냐 그거 별풍선 쌓아주는 거 뭐지 랄프야? 아니 아니 펀딩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 쫙 땡겨. 내가 마지막 날 쫙 땡겨 별풍선.
확 땡긴 다음에 바로 환전 때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아이디 삭제 끝. 그리고 붐 뜨는 거야. 그리고 붐 뜨는 거지. 젖고수 아님? 인정? 아저씨 이거 인정하지. 이 플랜 인정하지. 너무 완벽하지 않아? 10억으로 하루 차은우 얼굴 대여한 다음에 난 그걸로 100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 우리나 성형 얼굴 공개여 시발 엄격 저당 불려고 그 오빠 살려내. 개소리 하지 마. 응 아니야. 야 이건 지린다. 이거 이 플랜대로 가면은 100억은 진짜 3년 안에 내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쫙 땡기고. 근데 목소리가 비슷한데 얼굴이 너무 달라. 그러면 그대로 잊혀지는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얼굴 대여해주는 AI 유튜버 있잖아. 초반만 하는 거면 지금도 가능. 그거는 입만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 그거잖아. 회전 갈 끄니께 그거잖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내 그 세계관을 자꾸 깨지 애들이? 왜 자꾸 방해하지? 내 세계관에 지금 몰입돼갖고 드들으면서도 꽤나 그럴싸한데 한데 자꾸 뭔가 깨부술라 그러네 내 세계관을. 왜 이러는 거야?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도끼가 나온다고 하네요. 도끼 주연은 이병헌, 손혜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산층의 한 남자가 선망하던 상사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다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하는 이야기. 예. 요게 이제 원작이 있다 그러네요. X. 2005년 스페인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작품이라 그러는데. 다음 봅시다. 아이돌 계속했으면 4세대 1티였을 거라는 분? 누군데? 누구야? 뭐래? 뭔 소리야? 1티어는 아니지. 아니, 잘 쳐줘야 2군 에이스 정도 될 것 같은데? 뭔 1티어야? 전혀 공감 못하겠어. 고윤정이 진짜 팬이 많아졌어요. 예. 최근에 그 인터뷰하는 동영상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보실래요? 고윤정 목소리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W 코리아 저는 고윤정이라고 하고요. 자네 크루즈 쇼에 처음 초대받아서 마유세유라는 것도 처음 맛보게 되는데 이 쇼도 되게 멋있고 신선했고 이 공간도 이 동네도 되게 자유롭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걸걸해? 아니야 나 드라마 봤는데 그 무빙에서 목소리가 안 저랬는데 목이 쉰 것 같아. 뭘 원래 저래. 그래서 목소리로도 이미 유명해졌었겠지. 이미 이슈가 있었겠지. 감기 걸렸나봐.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목소리가 주는 매력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지리죠? 예. 앙 기모띠 해달라고요? 앙 기모찌? 자, 아 이봉원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이봉원입니다. 박민현 씨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원이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진짜 그 목소리에 대한 그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핸드폰 그 요금 때문에 KT에다가 이제 그 전화를 했어. 100번이잖아. 국번 없이 100번. 100번 해가지고 이제 그 요금제 때문에 제가 그때 자다 일어나서 뭔가 그 요금제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어. 그냥 무심결에.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목소리도 많이 좀 잠기고 좀 이렇게 건조하고 걸걸하잖아. 그래서 그때 약간 톤이 그랬어.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정훈입니다. 그러면 네, 여보세요? 네. 아, 저기 제 요금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금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네. 이런 어떤 걸로 바꾸시겠어요? 뭐 베이직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 전 스탠다드 요금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 정도 후에 요금제 바뀔 예정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요금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존에 나가던 요금 그 통장 그대로 가시겠어요? 아, 네,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고 전화 끊었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면서 수줍어하면서 상담원이 전화 끊더라고. 그런 칭찬까지 받아봐야 진정한 이 목소리로 목소리가 좋다라는 게 있는 거지. 예. 응 맞아. 네, 다음 푸바오. 푸바오는 목소리가 응 이런 목소리가 나더라고. 할아버지가 푸바오 아이바오 응 이 목소리가 나. 진짜야. 푸바오 목소리. 지랄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보여준다. 아이바오였나? 러바오였나? 팬더 목소리. 할아버지가 뭐 아이바오 푸바오 아이바오 할 때 하는 거 나 진짜 똑같이 했었는데. 아 진짜 있다니까. 아 진짜 들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푸바오 팬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아니라 아 장난치 진짜라니까. 아이바오 목소리였나? 러바오였나? 이거네. 와. 찾았다. 자냐? 러바오 이거. 왜 그렇게 하고 자? 편하게 자면서. 응? 이거야? 편하게 자, 편하게 자. 우리 푸바오 다 해요. 알았지. 이거 아닌데? 갈게. 자자. 네, 보자. 개오 그래. 아니 개혁 그래. 아니 그거 아니라 하는 거 있다니까. 아 나 진짜 아 너무 억울한데. 아 영상 좀 누가 찾아주면 안 돼? 아이바오 목소리.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개소리 하지 마. 그렇게 오버 안 해.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네. 증거 없음 뭐다. 와. 아마 울음소리랑 상담사 목소리 좋다는 거 다꾸미 야영 조커인 지금. 행운이가 찾아준 것 같아. 행운이가 찾았나요? 이거 보잖아? 오, 맞네. 진짜네.
배탈토끼 나는 거요. 어? 아, 자다가 일어나서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어? 아, 더 자고 싶은데. 아니 더 있어. 이것도 이건데 이것도 비슷한데. 그 사육장 내에서 철장에서 부바 아이바 할 때 응 하는 거 있다니까. 진짜 개 똑같지 않아? 아이바오. 아이바오야? 어? 이거 같은데? 왜? 어째 그래? 방금 다 먹었네? 맞아 이거야. 생겼어. 맞지? 맞잖아. 잘하잖아 나. 부바오 아이바오 아무 쓸모없는 개인기죠? 고바오 응. 보배에 또 올라왔어 제주도 흑돼지가? 아 지겨워 안봐. 어 요즘 폼 미쳤다는 추 인스타그램. 귀를 가린 이 머리 스타일 좀 외모가 그리고 좀 많이 물이 올랐어. 어 이쁘긴 해. 어 어? 지붕 뚫고 하이킥 서신의 근황. 어, 그 시상식에서 노출 의상 입어가지고 그때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어, 뭐 요게 비호감이라고 하면서 요때 안 어울리게 왜 저런 거를 입었냐 뭐 이런 내용이었었지. 살을 많이 뺀 것 같기도 하고. 팬더상이다. 팬더상이야. 응. 응. 22년지기 하룻밤 남사친과 22년지기면은 거의 보랄 친구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동네 친구고 그랬었나 보다. 엄청 막역한 사이였나 보네. 31살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구로 지낸 사이예요. 남사친이랑 서울여행 끝나고 모텔로 숙소를 잡았어요. 남사친은 바닥에 자기로 하고 전 침대에 잤는데요. 자기 전에 심심해서 술 좀 하고 자자고 남사친에게 권유했어요. 자기는 술 먹을 줄 모른다고 해서 결국 저 혼자 마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남사친이 취기가 도니까 뭔가 별의별 감정이 다 생겼었는데 저도 모르게 잠자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취한 당시 기억은 없지만 8년 전부터 몰래 짝사랑을 했던 것도 저도 모르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자고 일어나니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남사친한테도 아우 미안해 내가 어제 좀 실수했지 그랬는데 갑자기 저에게 진지 빨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가져야지.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 우리가 지금 22년 지기 아니니? 서로 친구끼리 지켜야 될 선은 좀 지키자 우리.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남사친에게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8년 전부터 고백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남사친의 주장이 저리 확고하면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낫겠죠? 뭔가 선을 그어준 것 같아요. 댓글 개까지 생겼나 보네. 헐. 여자가 빠아서 그렇다. 저도 공감합니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소개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왜? 연예인 인플루언서 선남선녀 천국이라고. 뭔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 압구정 청담동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아니 뭐 지나간 적은 있었겠지. 근데 뭐 저기서 약속을 잡고 놀아본 적이 없음. 홀리 쉣 댐. 호불호 갈리는 여자 연예인? 누군디? 땜! 누가 불호래? 나라잖아 나라. 땜! 아무도 불호 아니야. 와 추억의 유튜버 띠에 많이 컸네. 고3 수험생 같다 야. 띠에는 이제 화장할 나이가 됐구나. 삼촌은 화장할 나이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아직도 이제 인터넷 넷상 삼촌 이모들이 함께 하는구만. 조회수도 잘 나오나? 띠에 잘 나오네. 야 성장 과정을 이렇게 계속 지켜본다라는 게 참. 근데 영상 많이 없네. 2,363만 건? 미쳤다. 바다포도가요? 홀리 씨. 오늘은 바다포도를 먹어볼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2주 전에 올라온. 아이고 잘 컸구나 띠에야.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다. 아이가 지금 귤을 먹고 잠들어 버렸어요. 어? 이거 빼줘야 되는데. 어우 귀여워. 아니나 귤 좀 빼. 귤 좀 빼라고. 아니 그거 계속 먹을 거야? 먹을 거라고? 아 해봐. 빨리 아빠한테 해. 요즘 떠오르는 그 유튜브 얘기는 태아예요, 태아. 어. 태아가 너무 귀여워. 진짜. 이번에 장영란 씨랑 유튜브 찍은 거 봤는데 미쳤더만. 어, 너무 귀엽더라. 아이고. 어. 맞다. 맞아. 맞다. 맞아. 정답. 우와 우리 태아 진짜 노란색이 엄청 많은데? 오 노란색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노란색. 이것도 또 찾아보자. 노란색도 찾아보자. 장영란 이모가 PPL을 했어요. 먹는데. 아야야야 이모 뽀뽀해서 살아난다고. 이모가 뽀뽀하면 소용이 없어. 얘가 왜 지금 떠오르냐면 그 다른 기존의 유튜브에서 귀엽게 생긴 애기들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얘가 엄청 똑똑해. 말을 인생 2회차 사는 것처럼 어 그렇게 말을 해. 태아야 이모 뽀뽀 해주시면 태아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 이모가 해. 아니야 이모가 해. 아니야 이모가 해. 이걸 엄마 이 아래서 이거 도장 쿵 찍어줄게. 그럼 따기 싫다. 꼭지를 따줘. 어? 아, 그좀 밀어. 앉아볼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엄마랑 아빠가 오랜만에 이제 태아를 장영란 이제 이모한테 맡기고 둘이서 이제 데이트 나간 상황. 어 오랜만에 이제 태아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장영란이 태아를 봐주는 그런 상황. 태아야? 이거 쭉 밀어만. 아, 밀어. 아, 밀어? 이거 태아를 이렇게 밀어? 응. 괜찮아? 이렇게 밀어놓은 거야. 아, 아유, 뭐, 육아야 다릅니다. 아, 귀여워. 와, 태아야. 태아가 좋아하는 딸기 이모한테 주진 않겠지? 이모 딸기 먹고 싶은데 하나 줄 수 있어? 정말? 이모, 아. 보통 애기가 먹을 거를 줄 때 이제 자기가 먹던 거 이렇게 주는데 새 거를 주잖아. 잠깐만 이거 정말? 이모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어 달콤하다. 짠 딸기로 짠. 복숭아 맛있는데? 복숭아 맛있냐? 좀 달달하다는 거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좀 있으면 얘가 이제 그 물티슈 달라 그러거든? 그거 봐봐. 손모양 자세히 봐봐. 이거 이모가 사왔어. 이모 고맙습니다. 보내줘. 이모 물티슈다 이거. 감동. 이모 이뻐라고 한번 해줘. 계속 딸기가 내려가? 어 내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여기 물티슈 있어요 혹시? 아, 물티슈로 줄까요 그냥? 어 잠깐 저 손만 여기 물티슈 있어요 혹시? 아 물티슈로 줄까요 그냥? 네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잖아. 어 여기 물티슈 있어요 혹시? 아 물티슈로 줄까요 그냥? 네 태연이 이래서 키가 쑥쑥 180까지 큰 거야? 난 힘이 대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뻐. 우리 태연 어? 안으로 가. 그러면 태연은 엄마 뱃속에 애기 있는 거 알아? 오 기분 아 모르겠어. 여기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밥 먹는데
밥 먹을 때 장영란이 PPL 한단 말이야. 어. 여기서 더. 엄마 올 때 같이 더 자고 재밌게 놀자, 알았지? 이건 그냥 먹고 이건 따져 먹을래. 아, 그 싸서 먹을래. 이모가 좀 싸줄게. 자, 이렇게 해서. 아, 달걀도 넣어요. 아,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이모 손 닦았어요. 아. 아, 이렇게 잘 먹어요? 이모 먹는 거 봐봐. 보리새우가 지금 통으로. 아, 그리고 그 장면도 있었는데, 내가 좀 태아를 너무 좋아해서 좀 욕심을 내볼게요. 어, 여기 밥, 아빠 밥 주는데요. 일단은 앉아볼까요? 알았지? 이거 좀 싸줄게. 아니면 잘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달걀도 넣어요. 아, 감칠맛 하고 뽀글이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싸줘? 진짜 좋아. 알았다요. 안 싸줘. 남자 밥만 하고 또 싸줘야지. 미안해. 이모가. 아, 이거 맛있다. 이모 그럼 먹을게. 이번에 김치찌개 먹을게. 빨간 거. 자, 먹읍시다. 김치랑. 이야. 오우, 고기가 진짜 이게 통으로 들어가고 이 김치를 한번. 매운 거, 빨간 거. 저는 빨개. 그리고 로켓가 나는 돼지고기 썼어. 여기 여기 봐봐. PPL 때문에 이제 계속 냄새가 안 나는 광고를 하잖아. 비린내가 안 나. 너무 맛있어. 아. 저는 그 솔직히 김치찌개 잘 끓이거든요. PPL 리액션을 아직 세 살도 안 된 애가 너무 귀엽지 않아? 이제 링크 드린 거 저건 성대모사까지. 네. 토끼 소리를. 대훈이가 드디어 분만할 때가 됐나. 애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최고로 어려운 거 내야겠어. 그래? 준비됐어? 응. 우리 아니야. 누구야? 고라니. 어, 아, 그거 보여줘야겠다, 영상을. 이거 밥풀 내일 먹으려고. 태아가 유명해진 그 영상이 있어. 여기다 밥풀, 그거 링크야, 이게? 아니요, 이거는 성대모사. 아, 고라니? 나중에? 아니요, 엄마 성대모사. 아, 그래? 아무튼 그, 저기, 여기 밥풀을 묻히고, 그러고 이제 밥을 이제 먹고 있다가, 엄마가 여기 밥풀 묻었네? 그러니까 이거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 떠는 그게 되게 유명해졌거든? 그거 이제 장윤랑이 따라하는 거야. 나는 딸기를 좋아해. 난 딸기를 좋아해. 나는 좋아. 자기 따라하는 거 알아. 맞아. 태아였어. 정답은 태아. 태아. 아니 나 좀 따라해봐. 귀여워서. 안고 가자고. 안고 가죠? 뭔가 이거 해야지 약속대로. 이거 5번 해요. 5번. 오케이. 애기 진짜 귀엽지. 어. 요즘 태아가 이게 지금 인기 그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야. 폭발적이야.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내가 태아에 빠졌을 때만 해도 영상 하나당 뭐 이렇게 그냥 있는 영상 뭐 조회수 뭐 9만 건, 8만 건, 10만 건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막 30만, 40만 이제 영상 올리는 것마다 거의 100만에 가까워지는 영상들도 계속 있더라고. 사람들이 엄청 입덕을 빨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처음이라서. 보람튜브는 구독자 3,060만 명 됐다는데 키즈 유튜버의 고트인들. 웬만한 걸 여기 묻혔는데 이거 내일 먹으려고 했던 그 아이가 있으면 태아. 이거 내 이모예요. 너무 귀엽네. 이거 사과를 좀 주신다. 안 가줘. 안 가줘. 안 가줘. 카페로 가자. 그럼 태아를 만나러 지금 고속도로 지금 쫙 해서 몇 시간 뒤에서 왔습니다. 애기가 또 카페를 좋아해. 어. 그래서 태아의 입덕 모먼트가 진짜 많아. 뭐 오늘 엄마랑 스케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 어디 갔다가
뭐 밥 먹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어 오늘 할 거 되게 많네,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가 같지가 않아 진짜. 어 이건 뭐야 랄프가 보여준 거? 구몬 선생님 따라할 수 있어? 구몬 선생님? 어떻게 따라? 어머니 태어 너무 잘해요. 와 실제로 봤어요. 애기가 성대모사 하는 걸 처음 봤네 진짜. 어머니 태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까 그 장영란 이모가 했던 그 개인기 있잖아, 고라니. 어. 장영란 이모가 가고 났어. 아, 고라니 성대모사. 어. 가고 났는데 그걸 또 따라해 아빠 앞에서. 이거구나. 이거죠? 어. 고라니. 고라니. 아. 아. 어. 누구 가요, 아빠? 고라니? 이래서 아기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진짜 그런 게 다 따라하잖아. 그지? 영란이 뭐가 써올린 고라니. 아. 아. 누구 가요, 아빠? 고라니? 어. 태연은 엄마 아빠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제일 사랑한다고 느껴?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진짜? 귀엽지 않아 진짜? 이건 한번 입덕을 하면 끊을 수가 없어. 어. 줄까? 어. 아, 내가 태아 박사거든. 그네? 태아가 내가 이러지게. 아빠 탈산한 경우. 탈산한 거야. 말 잘하지. 아빠 살살해줘. 어. 태아야, 엄마 오기 전까지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오기 전까지 안 먹고 있으면 마이쮸 줄게.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 기다리다가. 어. 먹으면 안 돼. 뭐라는 겨. 이러잖아. 채팅창이 너무 재밌어요. 왜? 가위바위보.
엄마가 졌어. 가인이. 태연아 이겼다? 오. 축하해. 엄마는 안 축하해. 아빠만 우리만 축하해. 아우 귀여워. 엄마 생일 지났는데도 선물해주는 거야? 고마워. 사랑해가지고 선물해주는 거. 아 그런 거야? 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가지고 뭐 선물해주는 거야? 엄마 사랑해. 엄마 생일. 그 애기가 자기한테 애기라고 애기라고 그래. 자기를 표현할 얘기할 때. 하고 일어나셨어? 아빠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지. 하고. 응? 나 애기라 가지고 못해. 애기라 가지고 못해. 아빠한테는 뭔가 이게 애정 표현이 잘 안 되거든. 어색함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엄마는 내 거야 그거 있잖아. 어. 아 엄마는 아빠 거야. 어. 반찬도 올려야지 밥 먹으면 어떡해. 먹고 있는 겨. 먹고 있는 겨. 있었는데. 제목이 엄마는 행복해. 엄마 내 거야. 네, 엄마는 행복해. 엄마는 행복해로 검색해? 아니 아니 거기 인기순을 보시면은. 아 인기순? 예. 다섯 번째 있는 거. 32개월 태용씨. 엄마 아빠랑 뽀뽀해도 돼? 그래요? 네. 왜? 엄마는 내 거니까. 엄마 아빠 거야. 아니 원래 내 거였다. 왜 할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내 거야. 아, 할 거야. 내 거야. 진정해, 봐. 내 거. 내 거. 냅두래. 표정 봐. 하지 마. 알겠어, 안 할게. 원래 아빠 왜 그래 아빠냐? 원래 아빠 거였어. 지금도 아빠 거야. 아 내가 말이야. 지금 태아 거야? 응. 야 진짜 너무 이쁘고 진짜 이런 애기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아이 참. 예. 왜요 왜요 왜요? 계속 본다고 뭐라 해가지고. 아 이거 계속 본다고? 어 이런 거 보는 거는 자기 전에 누워서 어 새우 자세로 누워서 니 혼자 넘기면서 봐라. 왜 우리가 같이 봐야 돼? 이런 거야? 띠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이 간 거지 뭐. 어 태아 입덕 모먼트 월드컵 한번 하고 싶다. 어 진짜 재밌는 요소 귀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태훈이 형 씨발 더 보자 태아 귀엽잖아 더 보자니까 전자녀가 뭔가 목소리 바뀌니까 찰지다. 키 155 이하만 가능한 직업? 대구 FC 프로축구단 마스코트 인형탈 정규 직원. 야 이거 완전 고슴도치 아니야? 키155 이하만 할 수 있는 알바래. 아, 너무 귀엽다.
키 작은 여자분이 하면 딱 좋겠다. 해외에서 댓글 3,500개 받았던 논쟁 뭔데? What is this? 전성기 베일, 전성기 루니? 관심 없어.